최경영의 최강 시사. 시세가 9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미 채권 설정이 6억 원 돼 있어요. 그 집에 전세를 들어가려는데 전세금은 7억 원. 그럼 전세금 7억 원과 이미 채권 설정된 6억 원 합하면 시세보다 4억 원이 더 높죠. 전세권 설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설정된 채권 때문에 순위에서 밀려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잘못하면 돈 떼일 확률이 높습니다. 여러분 같으면 이런 전세집에 들어가시겠습니까?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. 너무나 위험합니다.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런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. 누구와?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2010년에 삼성전자는 침묵하고 있고 대신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해외 교포였던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직접 발품을 팔며 집을 구했고 삼성전자가 전세 자금을 지원했기에 계약자 명의로 들어갔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이건 제가 과거에 관련 취재했던 내용과는 좀 많이 행태가 다릅니다. 삼성전자 법인으로 전세권 설정된 집들 강남, 분당, 이태원 등 서울 인근 요지에 꽤 있습니다. 삼성전자는 해외 영입 임원들을 위해서 집을 구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. 관리의 삼성이 해외 교포 영입 임원들에게 직접 발품 팔라고 한다? 좀 이상합니다. 게다가 이렇게 담보채권이 6억 원이나 설정된 아파트의 후순위로 전세권 설정을 삼성이 했다? 그러다 잘못하면 전세금 떼이게 되고 그럼 배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을 글로벌 기업 삼성이 했다고요? 이 역시 비상식적입니다. 질문은 그래서 단순합니다. 삼성전자의 이런 이상한 전세권 설정. 그리고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신주 인수권부 사채 매입 그리고 그 이후의 주식 거래처럼 일반인들은 꿈도 꿔보지 못할 비상식적인 일들이 왜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에게만 연이어 벌어졌느냐는 겁니다. 그건 단순한 행운이었을까요? 아니면 온전히 김건희 씨의 능력이었을까요? 그것도 아니라면 삼성이나 도이치모터스도 신경 쓸 만한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것일까요?